포르투갈의 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골목들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. 이 예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바닥에 오돌오돌한 패턴 돌도 예쁘고 낡긴 했지만 요 건물의 원색들 좀 보세요. 센스가 장난 아니죠. 근데 저는요, 요게 특히 좋습니다. 벽에 붙은 타일, 아줄레주라고 합니다. 아랍어 알줄레이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. 알줄레이카는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서 윤을 낸 돌멩이를 뜻하는 아랍어입니다.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요,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. 타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. 이렇게 평평한 타일도 있고요. 입체 타일, 요건 좀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. 역시 작은 타일들이 모여서 커다란 벽을 채우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듭니다. 그리고 포르투갈의 여러 기념품에도 아낌없이 사용됩니다. 포르투갈 왔는데 제 타일, 제 아줄레주 하나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. 요 물감은요, 가루 형태의 염료를 물에 개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원체에 유명한, 오래된, 고풍스러운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스텐실도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. 아, 어떡할까 고민이 되는 게 단순히 뭘 그릴까도 고민이지만 물감 사용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. 왜냐하면 연한 물감도 열을 가하면 아주 진해집니다. 그래서 처음에 섣불리 진한 색깔을 쓰면 안 된대요. 어쨌든 저는 나름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저만의 도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일단은 테두리부터 한번 칠해봤는데 이게 꽤 은은한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제가 칠했지만 굽고 나면 아주 센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. 저처럼 자유로운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. 혹은 기존의 패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스텐실 도안을 참고해서 그리고 오래된 타일들 자료들을 좀 뒤적여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같은 패턴을 사용한다고 해도 색깔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또 바꾸면 그게 또 나만의 타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무궁무진합니다. 그리고 이분이 작업한 요 연한 거의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저 핑크색 같은 색 있죠. 저게 가마에 들어가서 고온에서 굽고 나면 꽤 진한 빨간색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 이게 작업이 생각처럼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.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처음 해봐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뭐든지 하면 또 재밌습니다. 근데 여기 되게 공방이 아기자기하죠? 이 수업을 진행하는 두 명의 여성은 각자 자기 직업이 따로 있는데 아줄레주를 워낙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두둥! 여러분, 저도 완성을 했습니다. 아이, 좋습니다. 뭘 그렸나 볼까요? 화면을 4등분해서요. 우선 포트 와인, 포르투니까요. 와인이죠.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파스텔 드 나타 에그 타르트, 커피, 비파냐라는 맛있는 돼지고기 샌드위치. 나름 포르투갈, 포르투의 어떤 느낌을 넣어보고자 고른 4가지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제가 요 파스텔 드 나타 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막 뒤적뒤적 하더니 요 나타 굽는 틀을 저를 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저의 타일 색이 진짜 진해졌죠? 만족!